22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자, 맞는 질문인데 비교하실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 무기명 투표로 선거는 다 무기명 투표예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다수 득표자. 맞는데 뭐?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서 중요해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여기까지 맞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여기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 득표자. 저희 일반 의결 정도수고 여기는 특별 정도수죠. 재적 의원 과반수. 그럼 막더 엄격한 거죠.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나이가 많은 부의장의 순으로? 나이가 많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랑부터 의장이 사고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를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 요게 가장 공정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국회법 19조.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연다. 법원을 관할하는 그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니까 여기서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뭐예요? 자, 청문특별위원회를 여는 경우, 보통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관계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에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요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래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대법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법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소관사항이 아닌 거.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속관성은 어디 위원회에 갖다 붙이는 게 좋은가? 고민이 돼서 법사위원회에 좀 관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의 국가인권위원회. 여기 이렇게 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죠. 기억을 해두셔야죠. 네, 법사위에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탄핵소추, 법률안 국회 규정에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 자, 비교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라는 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할 수? 원래 교섭단체는 자, 여러분 교섭단체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이게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활 속에서 계속 그 응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당에서 20명 이상 정당이 어디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죠. 자, 지금 TV에서 민주당 TV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태년 씨라고 있어요. 김태년 의원. 요분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라는 말은 민주당의 지금 대표는 누구예요? 이낙연
시죠?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낙연이고 원내대표는 김태년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 그게 요 김태년 씨. 이 사람은 원내대표라 불러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 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 그게 김태년 씨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주호영 씨예요. 주호영. 이 사람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국민의힘 100석, 20석 이상이면 되니까 국민의힘 중에서 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대표인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누구예요? 지금 비대위 위원장인 김종인 씨죠? 당 대표는 그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 교섭단체를 대표 그의 수장인 김태년 씨랑 조용 씨는 국회의원이에요. 자, 요렇게 그래서 근데 그래서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교섭단체 속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서로 다른 정당이지만 20명을 연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저번 국회에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그때 여기가 이제 6석인가 여기 14석인가 이렇게 해서 합해서 20석을 만들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국회 20명 이상이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20명 이상.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의장이 사내를 선포할 당일에는 다시 개회할 수 없으나 내구 외환 천재지만 이런 사정이 있을 때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 없이도 아니라 합의를 해서 그래서 사내가 뭐냐면 개의된 당일에 회의를 마치는 거. 당일 회의를 일단 마치게 되면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그날 다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내 이사일제는 원래 의사가 끝났을 때는 사내를 선포한다. 마치는 거예요. 사내를 선포한 당일에 회의를 다시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내후 회의는 천재지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합의.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뭐 개의하지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개의실을 변경할 수 있다. 본회의인데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요? 아, 요게 좀 뭔가 이상한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그래서 아까 교섭단체 대표위원 아까 봤었죠? 20석 이상의 의장 그 위원으로 구성된 정당에서 대표 아까 민주당에서 이제 김태년 의원하고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그런 사람들 모아서 협의해서 개의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문이에요.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 회의를 재개한다. 자, 조문. 천재지변이 발생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 기일 1일 전이라도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자, 다 조문이죠. 원래 의장은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를 3일 전에 공고하는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는데 내후 회의 천재지변, 중단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자, 조문 계속 확인하면서 가세요.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 필요를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 뒤에 국가 안전보장 필요할 때 인정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아,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재적의원이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헌법 조문 문제예요. 자, 헷갈리기 좋죠? 자, 요것도 이게 좀 이제 타 시험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는 어떤 조문인데. 요 국회 8급 국회에서
필요한 어떤 의사 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국회에서 나오는 시험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2020년 국회 운영의 기본 일정은 국회법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정해진다. 보통 그 전해에 12월 30일까지 정해야 되는데, 2020년은 뭐예요? 올해. 선거가 있던 해죠. 선거가 있는 해는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가변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가 4월달에 있으면 4월 끝나고 나서 6월 30일까지.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는 고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 4월에 있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정해져야 된다. 자, 보통 그 협의를 거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그래서 만약에 2020년은 19년 12월 31일까지 보통 정하는데,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원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6월 30일까지. 그해 6월 30일. 그러니까 2020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실시하는 시험 이런 거는 이런 걸잘 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일반 정족수는 다수결 원리를 실현 국회 의결 방침 하나로서 국회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나 볼수 없다. 맞죠? 특별 의결 정족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정족수 국회 의결을 유효하게 최소한의 출석위원 찬성 의원수를 의미하는 의결 대상 사안의 중요성을 의미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 의결 요건을 달리 규정했다. 즉, 일반 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 국회 의결 방침 하나로서 국회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헌법상 절대적인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회 재적용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 상정화해야 하는 제도를 국회법에 두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를 규정해서 반드시 함께 규율할 성질의 부진정 입법 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자, 진정 입법 부작용인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아세요? 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회의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 또는 2호는 협의로 충분한데, 천재지변이나 전지사변 이해준안,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의장이 요런 게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의하고 합의는 뭐예요? 협의는 그냥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합의는 의사의 합치예요. 자, 이런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의장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요게 그러면 뭐 사법위원회라든지 아니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직권상정.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테러 방지법. 뭐 아마 이제 뭐 국정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감청이라든지 이런 거할수 있는 범위를 막 넓힌다든지 그 민간인에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넓혀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하게 될때 그때 이제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엄청 반대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쟁점이 있는 어떤 이 법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 종래에는 협의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요 합의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천재지변 전지사변 이런 거 말고도 협의만 하면은 협의를 하다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장이 바로, 그러니까 기간을,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이때
그기는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권상정하면은 그게 이제 날치기라고 그러죠. 다수결로 그 법사위라든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부에서 날치기로 통과하는 이걸 막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막막그 동물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니면 합의를 해야지 직권상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상정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보통 이제 쟁점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타협을 해라, 합의를 봐라. 요그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럼 그 당시 다수당이 이제 그 보수당 쪽에서 박근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국회 재적용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국회법에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이 직권상 규정하면서 함께 굴렸을 성질에, 그러니까 이제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걸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 입법, 불완전하게 규정된 거예요. 그요 경우를 요기 사호로 두지 않은 건 전혀 그러니까 뭐 불완전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전혀 좀 다른 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입법부장이라고 본 거예요. 보시면 그 85조 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안에 대해 심사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그 의안에 의무적으로 심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부장에는 입법자가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에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적 관련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입법부장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규정으로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 집어넣어 달라는, 전혀 엉뚱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걸 다투는 거기 때문에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본 거예요. 어렵죠. 저게 이제 변시에서는 저 문제를 가지고 사례형도 이렇게 여러 문제로 이렇게 구성해서 출제했는데, 그거는 제 사례 강의가 그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그 자료도 다 있으니까 그거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237번.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시민연대가 평가해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게 되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될 우려가 있다거나 국정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는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할 국정감사 방청 불허용 방청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시민연대 평가 기준 공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고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요런 걸 이유로 해서 평가에 언론 공표로 의원들의 정치적 평판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방청을 불허했다고 해도 자의적이라는 것이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 비판받죠, 이 판례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단체에서 어떤 뭐 회계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들어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 이제 헌재는 방청을 불허하더라도 자의적인 것처럼 보기 어렵다고 해요. 요 결론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을 헌법에서 명문화 있잖아요. 국회법에서 명문화했어요. 그게 중요하죠. 자, 국회법이에요. 국회법, 헌법 아니야.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워낙 중요한 원칙에서 헌법에 규정됐을 것 같은데 아니다. 국회법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규정돼 있어요. 무제한 토론 뭐예요? 필리버스터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문까지 산회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계속하며, 맞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었을 때도 같다. 자, 맞아요. 자, 원래 의사종족수와 관련돼서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 중 제1항의 종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아까 산회 선포해야 되는데, 자, 필리버스터는 예외예요.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권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는데 73조 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아니었을 때도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법사위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작국 심사 기간은 90일이다. 자, 맞죠? 180일하고 90일. 자, 요거는 이제 해설에는 제가 요 그 문제에 관계된 직접적 해설만 이렇게 수록해 놨는데, 자, 요 강의용으로 제가 이제 더 조문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작년에 엄청 시끄러웠죠. 결국 이제 공수처법이니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다 통과가 됐죠. 패스트트랙으로. 그래서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사위는 90일 이내. 그래서 법사위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90일, 그러니까 180일, 90일. 그래서 요 위원회는 기간, 요 기간 안에 맞춰지지 않으면은, 이제 위원회 다음에는 요 180일 이내에 맞춰지면은 법사위원회는 회부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물국회로 이렇게 막 끌고 있더라도 그 기간 지나면 그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맞추지 않으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맞추지 않더라도 질질 끄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본 날로부터 6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는데, 상정되지 않으면 60일 내에 않으면 그 기간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 공수처법 통과되는 걸 국민의힘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막 막더라도 180일 지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법사위의 통금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최장 180, 90, 60, 그래서 330일 내에 지나면 어쨌든 이제 본회의 안으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숫자 180일, 90일, 60일 합해서 최장 330일. 예산안은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자, 맞아요. 법률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이반 을 하였을 때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작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럼 예산안은 어떻게? 예산안 결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부하고 여기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로 들어가는 거예요.